이번 시간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지지대 감싸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짧은 로프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리고, 감고, 왼쪽에서 당겨주고, 그 다음 또한번 중요합니다. 풀립 매듭으로. 이 아래편, 아래에 있는 고리 속에 집어넣어 줍니다. 꼬이게끔 넣어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한 매듭이기 때문에 풀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짧은 노프를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완전히 한 바퀴, 한 바퀴 360도 회전해야 된다는 거. 좌측에 갔죠? 여기서 꺼집어내고,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오른편 고리 속에 집어넣어야만이 보다 완벽하다는 거죠. 인장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짧은 로프를 위쪽에 올립니다. 그리고 360도 회전을 하려면 두개 만나야 되겠죠? 360도 완전히 회전 후에 이것을 고리 속에서 잡아당겨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좌측의 공간 속에 넣는 것보다는 우측 공간 속에 넣는 것이 훨씬 견고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가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꼬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매우 튼튼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